부끄럽습니다. 네. 언제나 애국가랑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이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어요. 신념? 어떤 신념이세요? 아이 국가를 사, 나, 아이,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가 사랑하면서 나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신념을 삼고 있지요. 교직을 그만둔 후 시작된 애국가 사랑. 퇴직을 하고 나서 집에서만 틀어박혀서 사람 만나기를 꺼려했었습니다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텔레비를 틀었는데 애국가 참 힘차게 나와가지고서 옳지 저것이 바로구나. 저걸 내 아주 생활의 목표로 삼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노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야, 다시 한번 불러봐요. 아이. 또 아이, 녹음하세요. 다시 한번 불러봐요. 이렇게 좋은 걸 어찌 혼자 하랴. 아이, 당신은 더 많이 불러. 내 것까지. 아이고. 아, 얼굴만 좀 보여주세요. 그냥 심리를 들었는데 뭐. 인생의 전환점이 된 애국가. 할아버지의 애국가를 위한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데요. 제가 노래 부르고 이거 부르고 애국가 되면서 모든 것을 다 한번 파 헤쳐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다른 상징은 누가 뭐래도 태극기. 경기도 수원엔 1년 365일 온통 태극기로 치장하고 있는 요상한 남자가 있다는데, 바로 이분? 어머. 눈길 단번에 사로잡을 정도로 평범치 않은 자태. 야, 평길 몇 개예요? 선생님! 선생님, 우리 수원에서 이렇게 따라가신다는 선생님이세요? 아, 맞아요. 일명 수원 태극기 아저씨로 통한다는 배경환 씨. 선생님 멋지세요. 이게 바로 태극기 스타일. 머리부터 발끝까지 태극기로 멋좀 부렸네요. 누가 태극기 아저씨 아니랄까봐 티 팍팍 나는 오토바이까지. 선생님 어디 가는 길이셨어요? 아, 배달 가는 중에 지금. 짜장면. 그 사람은 어찌나 지극한지 가게 이름까지 바꿨다는 아저씨. 일단 맛있게 짜장이 볶아지면 출출한 손님들 기다릴세라 짜장을 담고 또 담고. 중국 식당을 운영한 지 벌써 10여 년. 요 배달 시간이야말로 태극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. 그래서 더욱 천금 같다는데요. 오늘 아저씨가 더욱더 동해번쩍 서해번쩍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. 이거 챙기시는 게 뭔데요? 태극기예요, 태극기. 이거 태극기 이거 무료로 주려고. 이거 무료로? 광복절 날을 기해서 태극기를 좀 바르라고. 아, 바르라고? 예. 위풍당당 태극기 휘날리며 어디든지 달려가는 아저씨. 특히 광복절인 오늘은 태극기 홍보하랴 배달하랴 몸이 열 개였으면 좋겠대요, 글쎄. 특별한 선물이래요. 태극기 아저씨 짜장 왔습니다. 네. 이쯤에서 시작되는 이벤트. 예, 태극기 달아라고. 예. 내가 태극기를 가져왔어요. 예. 고마운 마음에 노래 한 곡 터지는데요. 어머, 한 번 한 번 안 하고. 비가 바람에 바람입니다. 가슴이 좀 벅차지 뭐. 좋죠, 이건 선물 받고 또 짜장도 많이 갖다 주고. 태극기 좀 많이 달자고. 국정일이고 행정일이고 태극기 좀 많이 달았으면 좋지 않냐.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유 태극기 달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한번 새겨보자 했어서 새겨보자는 뜻으로서 한 거예요. 44여 년 한결같은 태극기 아저씨의 나라 사랑에 이젠 이웃들도 나섰답니다. 여기다가 무궁화를 또 예쁘게 그려가지고 누가 지나다니면서 무궁화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무궁화 벽화를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. 내가 그 사람 한번 소개해드릴까? 아, 예. 네, 그럼 한번 가봅시다. 태극기의 무궁화까지? 이 마을이야말로 애국을 실천하는 마을이네요. 아, 무궁화를 그리신 분 저 선생님이세요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차고 넘치는 소재 중에서 무궁화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? 무봄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궁화를 그림으로써 아이들까지도 가슴 속에는 내 나라 사랑, 내 우리나라 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알 수 있게끔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무궁화를 수없이 그리고 있습니다.
골목 입구부터 500m